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봉인의 집밥, 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 좋아요, 아프리카 봉인의 집밥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릴게요. 짠짠! 오늘은 잔치국수예요. 네, 짝퉁, 대동할매 따라하기, 그런 잔치국수야. 고명만 한번 따라해봤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냉동, 후라이드 치킨. 우리 대추차님이 또 봉이 먹으라면서 갖다 주셔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아무래도 데코가 될것 같긴 하지만, 또 양배추하고 오이하고 그 마요네즈, 케찹 뿌려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고명이 들어가더라고. 그 대동할매 국수 보니까, 이렇게 단무지하고 부추하고 김가루하고, 양념장이 들어가는데, 저는 다대기 양념장은, 안 넣고 그냥 김치 얹어가지고 칼칼하게 먹어볼게요. 그러면 고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물주전자가 아니라 육수주전자, 육수주전자. 이렇게 단무지 얹으시더라고요. 단무지 얹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추도 이렇게, 얹더라고요. 이렇게 얹고, 아, 고명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죄송해요. 예.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들 노래 님이 별풍선 회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별풍이 이거밖에 없네요. 아고 식사 아침이라서. 맛나게 하세요. 봉이님, 으흐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하였습니다. 감사해요. 네네. 누가 저를 건드렸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깨는 아까 부셔 넣었죠? 깨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대기가 들어가는데, 저는 다대기는 뭐 도대체 따라할 수도 없고 그냥 저는 김치 얹어서 먹을게요. 그리고 육수는 멸치 향이 굉장히 진한 멸치 육수를 쓰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멸치하고 다시마 육수 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국물을 바로 이렇게 비벼 서서도 드셔도 되고 이렇게 잔치국수로 드셔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바로 육수 넣고 할게요. 모찌맘님 반가워요. 예. 이렇게. 아, 진짜 예쁘죠? 그냥 집에서 우리가 해먹었던 거는 호박하고 당근하고 양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비주얼이 꽃이요, 꽃. 잘 먹겠습니다. 이 부추하고 만두 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봉이님 맛나게 드셔요. 만두님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잘 먹겠습니다. 내가 하고도 좀, 참 간지럽네. 이게 좀 빨간색이 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팝스님, 네,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짠짠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먹어볼게. 국물이 적당하게 식어서 제가 아까 끓여놓고, 약간 식었잖아요. 뜨겁지 않으니까 저는 딱 좋네요. 김치 하나 척 한이 얹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국수 하세요. 짠! 대박! 완전 대박! 국물이 좀 약간 슴슴하거든요. 이렇게 단무지하고 부추하고 김치 들어가니까 삼박자가 딱 맞네. 짠!
우리 어제 술을 먹었잖아요. 해장도 되겠어. 조금 뜨끈하게 해서 먹으면 속쫙 풀릴 것 같아요. 이 단무지가 식감이. 소소일상 디비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봉이님은 노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신 듯 정말 오늘 날씨랑 딱이네요. 엄지 올림. 아, 소소일상님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흉내만 내도 맛있으니까 진짜 가서 먹으면 대박 맛있을 것 같네. 김해 가고 싶다. 치킨은 GS 편의점표. 치킨이에요, 예. 짠. 맛있다. 아유, 치킨은 뭐 말해 뭐 하겠어. 치킨이 치킨이지. 내가 유튜브에서 혼났어. 발골이 실력이 너무 약하다 해서 제가 발골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오돌뼈까지 먹어주는 센스요. 한 마리 정도 돼요. 맛있다, 맛있다. 이 김치가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맛이 없는 듯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이 굉장히 좋아서 샀는데 좀 실망을 했거든. 근데 익으니까 이것도 진짜 맛있. 아니, 산 거예요. 리츠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츠님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저는 외식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리츠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빌린 따치똥 거요. 그래요. 감사해요. 매력토끼님도 반갑고요. 예.
추천 이제 했어. 미초 오빠. 잘하셨어요. 왜냐면 또 친구들이 같이 밥 먹을 때 저랑 밥 먹으면 입맛이 돈다 그래서. 한일스카이는 그래. 깜빡 잊으신 분들 엄지척 눌러주세요. 예, 이거 엄지척. 예. 입맛이 돌아야지. 아, 밥값 많이 나오겠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나가서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들. 제 정량만 먹지,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매너 없지 않아.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 유튜브에 댓글 얘기하는데, 전 나가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먹는데, 남들하고 먹을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막 쓰지 마. 봉이 상처받는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 댓글 제가 안녕하세요 다른 것들도 봤는데 봉이 것만 그렇게 댓글이 많더라고. 방송이 재밌어서 그랬나? 짠. 김치 제가 다시 올릴게요. 맛있네요. 네. 닭날개 2개 먹고 닭다리 1개 먹고 몸땡이 하나 먹었어요. 예. 부추하고 단무지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시원하다. 아, 경상도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호박하고 당근 그 정도만 넣지. 고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달걀지단 그 정도 들어가지. 근데 맛있네요. 우리 경상도 분들 맛있게 해서 드시네. 이거 어떤 치킨 맛이냐면 편의점 가면 치킨 먹는 맛 있죠?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후라이드 치킨하고는 약간 틀리잖아. 그 편의점에서 먹는 그 치킨 맛 나요. 아, 냉국수가 들어가요? 냉국수만 드세요? 아, 정말? 저희는 무조건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거든요. 우리 석현님 반가워요. 아, 리치 오빠 계시는 데는 지금 비 오려고 해? 아, 오뎅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마다 다 틀리죠? 잔치국수 다 먹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너무 안 먹었네. 양배추 샐러드 좀 먹을게요. 너무 데코였다고 너무 관심을 안 가졌네. 아, 우리 파김치님 오랜만에 오셨네. 반가워요. 곰찡찡님도 반갑고요. 샐러드보다는 김치 하나 먹는 게 낫다. 영길이님 반가워요. 웰컴 투 보기네 월드. 오늘은 여기까지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짠!